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화상 모금 운동에서 우리나라가 5천만 달러, 우리 돈 600억여 원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에 걸렸다 회복된 영국 총리는 백신 개발이 나라 간의 경쟁이 아니라며 불참한 미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기 위한 국제 화상 모금 활동. 목표액 75억 유로, 우리 돈 10조 원을 채우기 위해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각국 대표를 연결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을 대표해 5천만 달러, 600억여 원을 약속했습니다. 올해 갱신되는 세계 백신 면역연합, 가비에 대한 5년 단위 공약과 올해 가입한 감염병 혁신연합, 세피에 줄 기여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And we'll make additional contributions of $50 million to the partnerships, including at Gavi's next replenishment. I'm also happy to announce that Korea will start to provide financial contributions to CEPI. 중국과 아일랜드가 우리와 비슷한 금액을 제시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캐나다가 8억 5천만 달러, 1조 원여로 1위 공여국이 됐고, 일본과 영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한때 목숨이 위태로웠던 영국 총리는 개인의 경험을 내세우며 함께 싸우자고 호소했습니다. The race to discover the vaccine to defeat this virus is not a competition between countries, but the most urgent shared endeavor of our lifetimes. It's humanity against the virus. 모금 활동에 불참한 미국 정부를 겨냥한 말입니다. 1억 2,500만 달러를 추가로 약속한 빌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도 부자 나라의 백신 독점을 경계했습니다. They don't care about what nationality you are. So long as COVID-19 is somewhere, COVID-19 can spread anywhere. 3시간 동안 개최된 행사에서 30여 개국 정부와 국제기구, 민간단체가 참석해 10조 원 가까이가 모였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